하나, 둘, 셋. 짜잔. 냉동실에 남아있는 떡국떡 이렇게 한번 해서 드셔보셔요. 냉동실에 먹다 남은 떡국떡 있잖아요. 이 떡국떡을 이용하여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. 30분 정도 이렇게 물에 담가주세요. 떡국떡을 담가 놓는 동안 다른 재료를 이제 준비해 볼게요. 깨끗이 씻은 배춧잎 한 3장 정도를 준비해 주세요. 이렇게 반을 잘라서 잘게 잘라 줄 거예요. 소금 2분의 1 티스푼을 넣고 버무려 줄게요. 요래가 10분 동안 두셔요. 당근을 다져갖고 조금만 넣어 줄 거예요. 배추가 10분이 지났으면 이거를 좀 살짝 짜줄게요. 배추를 이렇게 절여줘야지 맛이 더 좋답니다. 30분 정도 불린 떡을 잘게 썰어줄게요. 다이어트 하실 때도요, 탄수화물을 드셔야 돼요. 자, 이제 요리를 한번 해볼게요. 계란이 작은 거라 4개 넣어줄 거예요. 계란 큰 거는 3개만 넣으셔도 돼요. 잘 풀어진 계란에 이렇게 배추, 떡국떡 썰어 놓은 거 이걸 넣어줄게요. 그 다음에 당근, 대파 썰어 놓은 거. 약불에 뚜껑을 닫고 한 4분 정도 두세요. 하나, 둘, 셋. 짜잔. 다시 뚜껑 닫고 밑면을 또 익혀줄게요. 4분. 하나, 둘, 셋. 맛있는 떡국 배추 요리가 완성됐습니다. 두 번째 전. 냉동실에 이리딩굴 저리딩굴 굴러다니는 떡국떡 나중에 안 드시고 뒀다가 버리지 말고 이렇게 해서 드셔보셔요. 맛도 좋죠. 영양가도 많죠. 뱃살도 쏙 빠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드셔보셔요.